오늘은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초어 20된 여름으로 EX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유무러 EX는 페미컴판과 다르게 리키 말고도 다양한 동료를 얻을 수 있는 동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로 게임을 시작해서 특정 조건을 채우면 동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코니우로 게임을 시작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조노 거리 상가로 이동 후 곧바로 하나조노 고교로 돌아가면 코니우의 후베인 스가타를 동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를 얻기 위해서는 쿠니오로 센리다의 고교 학생을 3회 몰살시킵니다. 그 다음은 하나조노 거리 상가에서 등장하는 적을 전멸시키면 센리다의 본벌 리더인 소노카와가 동료가 됩니다. 리티로 게임을 시작할 경우는 시작 지점부터 싸우지 않고 하나조노 제3 공원으로 이동하면 리티의 친구인 마에다가 동료가 됩니다. GBA판 열혈무로는 페미컴판보다 많은 종류의 치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페미컴판보다 간단해졌는데요. 먼저 게임 중에 메뉴를 불러와 상태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선택해서 변경을 누르고 치트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플라이를 입력하면 돈을 최대치로 얻을 수 있고 다맥스를 입력하면 능력치를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퍼지와자 우지를 입력하면 치트마다 종류가 다른 12가지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0, 엑스트라 1, 엑스트라 1을 각각 입력하고 도구로 가보면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겨납니다. 커스텀 캐릭터는 아이템 사용 후 용 데이터를 선택하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커스텀 얼굴은 얼굴, 피부색, 머리, 두곡, 눈 등의 색상과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 가능합니다. 커스텀 조작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커맨드를 원하는 커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치트키인 대어를 입력하면 인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수 아이템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 비기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